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은 저희 노모께서 계시는 곳인데, 요거 주나 면 할머니 침대를 좀 이거 좀 끌어다 드려. 무슨 일이 잡을 아니 때니겠다. 그러니까 자왜 이렇게 따로 아니 하도 궁금 저 덫이 있느냐 하면은 전에 다쳤다고 제가 저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연세가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건황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요, 침대 생활을 해야 된다. 아, 이래가지고,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드시다 보니까, 아, 요즘에 제가 그 먹방을 하거나 이럴 때, 바깥에서 안 나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침대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드시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젊은 팔지 아예 안 나와, 안 나와. 자, 여기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전기장판이 이렇게 있어 따뜻합니다, 생각보다는. 자, 이렇게 앉아서 침대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그 권유가 있어가지고, 자, 우리 아들 미안해, 좀 옮겨, 저쪽으로 좀 옮겨드려. 자, 그래서, 저희들은 따로 이렇게 먹고, 같이 먹지 않는 이유가, 노인께서 그때 다친 다음에, 의자에서 드시는 게 건강을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 찍어요. 자, 아침 출근길에 조금 전에 영상에 나갔지만은 됐고요. 아저씨 거요? 어머님은 저 안에 따뜻한 안방에서 드시고 원래 아들은 지금 먹을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뭐 잠도 깼는지 같이 한 걸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것도 1.0 정도로 찍는 게 제일 화면이 좋다 그랬는가? 1.0. 확대요? 아니, 가장 화면이 깨지거나 이런 게 아닌 상태가 뭐 9.0, 8.0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확대. 그것도 확대야? 근데 10 이하로 찍으면 1.0, 되지. 2.0 이게 확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0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괜찮던데. 네. 한번 봐. 요즘 맛이 나는지. 내 딸이는 한다고 했는데. 건져가 또 뭐라 근데 손가락 들어가면. 이걸로 좀 국자 어디 가? 이리 젓가락으로 해 그래. 아까 여기 덜어 다 그래. 스팸 부족. 더 건져와 안 돼, 뭐. 난 소팸 안 먹어, 이 건져가. 그것도 많이 건져가. 그래. 길지? 끝나지. 금방 저런다. 어떠? 맛있어. 농담이야, 진담이야. 네? 아, 근데 사실 금방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맛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잘 맞아. 근데 확실한 거는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맛이 없을 리가 없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스팸 반죽. 내 입에는 기가 막히게 맛있구만.
자, 이게 맛있다고 한들 믿으시겠으며? 이거 하나 있다, 저놈. 나 이거 안 먹어. 한 개만 또 얹어봐. 전 이거면 되는데. 마다하지 않겠소. 할머니도 맛있으시대. 저도 맛있어요. 진짜죠? 네. 아니, 나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도 너무 맛있어, 이 찌개가. 지금 할머니도 지금 맛있대. 이 된장찌개의 매력은 뭐 당면, 뭐 김치도 김치인데 스팸이에요. 저는 딱 스팸 맛 보고 역시 스팸이야? 역시 아빠 된장 김치찌개는 최고요. 아,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응? 지금 먹고 싶은 거 먹고 있네. 아, 참 아들놈 하나 잘 키워놨네. 할머니 맛있다고 난리다 지금. 지금 이러시는 게 맛있다는 뜻이야. 맞지? 네.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또 아, 별로 맛도 없을 것 같고 뭐 이러실지 몰라도 진짜 맛있어요. 그나저나 물 안 빼도 되겠어요? 곱이 지나갔어. 지금 명한 13도인데 괜찮아. 이래 보니까 15도를 넘어서야 돼 올라면. 의외로 강해. 나는 준아 아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내가 뜨끈하게 국이라도 끓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했다니까. 내 마음 이해하지? 네. 아침에 맛이 없으면 이렇게 안 넘어가거든.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아들 이래 보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어때? 완전히 다른 일이라서. 근데 적응할 것도 없이 그냥 원래 알고 있던 내용으로 일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반응물을 보는 게 아니라 특별한 뭐 애로 상관 없다 이거네. 네. 역시 젊은 사람들이 다르구만. 어디 보자, 스팸이. 약간 익혔어, 이것도. 살짝. 약간 그 프라이팬에 익히셨어요. 끼는 만발하고. 그래서 맛있는 건가 보네. 나는 근데 지금 이 스타일이 정말 맛있어. 저도 맛있어. 마찬가지. 아니 근데 이제 태블릿 이틀에 한 번씩 못 쓰시겠어? 또 저 출근할 때 저거 갖고 와서 써야 돼요. 나중에 하나 장만하시죠 따로. 단돈 70만 원밖에 안 합니다. 단돈이라니요. 아 이거 맛있네. 밥 먹기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이거 한번 먹어봐. 의외로 맛있어, 저놈. 맛만 봐봐. 아버지 부탁인데 한 젓가락만 먹어봐. 점점 알레르기 있어? 입맛이 멍하기 때문에.
원래 아침에 잘 안 넘어가는데. 맨 잡고 있어서 그런가. 이거 하는 거 있으면은 밥 먹기 좋죠. 그지? 응. 딴 거 필요 없어. 내가 아침에 몇 개 있는 거 설거지도 다 하고 했거든. 좀 뒷정리 좀 해주라. 저 출근하는데? 아버지 일 가야 된다니까. 내놓고 하는 거 좀 해줘야지. 아, 이건 내가 해드리죠. 그러니까. 전 또 설거지 해달라고. 아, 임마. 젊은 놈이 몸을 아끼면 많아. 응? 써먹어야지. 직장 가서 졸면 안 되니까. 맞소, 안 맞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빠는 중간에 주무실 수 있잖아. 응. 잘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아, 잘 먹었다. 이거 맛있어, 응. 어머니. 응. 그것도 그 맛있어? 자, 요렇게 방이 좀 옹색하긴 한데 여러분. 예, 이 어른이 전에 아시죠? 많이 다쳤다는 거. 요 고관절 쪽이 그 거미 갔었는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 생활을 하시면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할 말로 다시는 걷지 못할 걸로 이렇게 예, 알았었는데 제가 아침에 당면 넣고 스팸 넣고 이렇게 대충 했지만은 아까부터 맛있다고 자꾸 그러시네요. 예, 어른들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잡채 당면 맛있는가? 어? 맛있어, 어마이? 맛있어. 이렇게 한번 해줘봐,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달라니까. 최고야? 최고야. 맛있어. 많이 잡사. 많이 잡수고. 그 추운데 나가지 마. 미끄러워. 안 나가. 나 이제 더 쓰레기 갖다 놓을 거야. 자, 아들 난 간다. 네. 좀 부탁 좀 해. 얼굴 안 나옴. 두려워 엄마. 자, 제가 그래도 이렇게 후다닥 일명 후다닥 이렇게 요리해 가지고 가족들이 맛있게 이렇게 한 끼를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한 하루 되시고 여기도 창판을 깔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손을 봤는데 옛날 방식의 캐묵은 탄광 스타일의 집이기 때문에 뭐 이 집에다 돈을 많이 들이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맺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역시 아들이 약 드셨소. 약은 무슨 약을 먹느냐?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